어서 들어와. 낮잠 시간이야. 안녕, 써니랑 써니팬. 이게 뭐야? 슈퍼펫들이 타는 미끄럼틀을 새로 칠했어. 자, 기대해. 불을 끄면 짜잔! 야광 페인트구나. 멋지다. 슈퍼펫들이 무지 신난 모양이네. 낮잠은 좀 이따 자야겠는걸? 거기 관제실로 출동이다. 잘 있어. 난 내 일을 빛내러 갈게. 수고해. 헤이 호! 저 왔어요. 호기 요! 좋았어. 하느라 호기한테 정보를 말해줘. 오늘은 페트리가 택배를 주문했어. 페트리는 핀란드에서 헤비메탈 스타래. 우와! 화면으로만 봐도 무지 멋져 보이는데? 맞아! 참 멋진 친구지. 페트리가 아빠를 위해 특별한 걸 주문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헤비메탈 정신을 불어넣어줄 헤비메탈 가발이야! 짜라짠! 좋았어! 제작 완성! 됐어! 그럼 다녀올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허기! 허기 패터 출동 준비! 슈퍼잉스 출동! 핀란드로 신나게 출발! 힘내라, 패트리! 우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요! 관객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쇼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 특별한 쇼는 바로... 택배였습니다! 좋았어! 도착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패트리고 여긴 같이 밴드를 하는 이비랑 온니라고 해! 그래, 알았어, 호기 팬! 네가 택배를 전해줘! 고마워, 호기패. 야쿵! 내 헤비반디 가발이다! 마음에 쏙 들은걸? 헤비반디는 헤비메탈 밴드라는 뜻이야. 이건 헤비메탈 정신을 불어넣어줄 가발이랍니다. 저희 밴드에 숨겨진 멤버가 쓸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뭐? 어딨어? 누구야?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음악을 하기 전부터 절 지켜주고 늘 응원해준 이 멤버는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 나? 안 돼, 패트리! 장난이 너무 지나치잖아! 여기 있어요, 아빠. 새 멤버로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후!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예! 공연 시작! 연주 실력이 녹슬지 않았네. 손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 당연히 잘하실 줄 알았어요. 이제 저만 따라오세요.
예헤헤, 이제 숨겨진 멤버의 솔로. 어, 이런 내 가발. 와, 아, 진정이 호기패. 이런. 너무 어둡잖아.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공연을 망쳐버렸어. 큰일이네. 이제 어쩌지? 관객들이 떠나고 있어. 실망이다. 콘서트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 슈퍼윙스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슈퍼윙스? 그래 맞아. 슈퍼펫도 와서 도와줄 거야. 월드비행본부 나와라. 안녕 호기. 공연 상황은 어때? 별로 안 좋아요. 패트리나 아빠가 연주를 하다가 가발이 날아갔는데 조명이 다 꺼져서 공연을 못하게 됐어요. 알았다. 기다리렴 호기. 곧 슈퍼윙스를 보낼게. 하느라. 네. 패트리의 공연을 다시 빛내줄 전문가라면 슈퍼윙스 써니. 그렇다면 써니 패도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우리만의 무대를 향해 출발! 저기 써니랑 써니팻이다! 이젠 문제없어! 슈퍼윙스와 슈퍼펫!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 출동! 그럼 쇼를 빛내볼까? 써니팻, 야광팬 상자로 변신! 여러분, 무대를 빛내주세요. 최고로 멋지게! 예! 빛내고 무대를 반짝반짝 예쁘게! 빛내고 하늘 위도 빛나게! 위키티요 위키워 위키티요 야! 우후! 이제 멋지고 신나는 공연을 다시 시작해볼까요? 예! 예! 공연을 다시 하나 봐. 아버지, 신났다. 관객들이 꽉 찼어요. 공연 잘 하렴. 아빠 내려가서 응원할게. 아빠 같이 공연 안 하실 거예요? 가발이 없어서 록스타처럼 안 보이잖니. 가발 안 써도 아빠는 아주 멋져요. 하지만 평범한 아빠를 보고 너한테까지 실망하면 어떡해. 기다랗고 찰랑이는 머리 그게 중요하진 않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록을 사랑하는 마음. 가발은 필요 없어요. 아빠! 아빠답게 하세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멋진 록스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 맞는 말이야, 패트리. 화려한 모습 없어도 돼. 중요한 건 바로 마음. 화려한 모습 없어도 돼. 중요한 건 바로 마음.
중요한 건 바로 마음. 중요한 건 바로 마음. 중요한 건 바로 마음. 안녕! 고마워! 슈퍼윙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이제 전원을 켜면! 안녕 도니! 뭐 하는 거야? 안녕 오기! 청소 로봇으로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야!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은 한 거야? 아니 깜빡했어! 청소가 끝나기 전엔 안 멈출 텐데! 샛별아! 곧 청소 로봇이! 아 잠깐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빨리 피해야 해! 내 말이! 주인공이 빨리 이 위기 상황을 피해야 할 텐데! 조심해! 우와! 진짜 재밌다!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호기 관제실로 출동 전화다. 그건 배달 다녀와서 얘기해줄게. 안녕. 오늘은 어디로 날아가면 될까요? 곧 알게 될 거야. 하늘아, 호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말해줘. 오늘 전화가 올 곳은 바로 알프스 산맥으로 유명한 스위스라는 나라지. 통화 연결할게. 안녕 호기, 난 미아라고 해. 안녕 미아, 만나서 반가워. 아주 특별한 물건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 가면 속의 영웅 딜런이 쓴 새 책 말이야. 모험이 가득한 딜런 작가의 책을 좋아해서 새로 나오는 책의 첫 독자가 되고 싶어. 슈퍼윙스가 이 책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문제 없어. 잘 됐다, 고마워. 이따 보자, 호기. 그럼 우주만큼이나 멋진 이 우주의 실력을 뽐내볼까? 좋아하는 작가가 새로 출판하는 책을 제일 먼저 읽고 싶다는 거지? 좋았어! 출판사가 허가를 해주면 인쇄만 하면 돼! 성공! 허가를 받았어! 짜잔! 이제 내용을 인쇄해주면 제작 완성! 됐어! 준비 완료! 샛별이도 준비됐을 거야. 오늘의 출동 멤버는 샛별이야. 샛별이도 위아만큼이나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거기! 정말 아름다운걸? 저기 미안의 집이 보인다! 가자! 어? 오셨어요, 엄마? 삼고 놓을 자리를 만들었어요! 딜런의 새 책? 그건 아직 더 기다려야 할 텐데. 그래서 특별한 곳에 주문했죠? 택배였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여기는 내 친구, 샛별이라고 해! 안녕, 스위스에 잘 왔어! 이분은 우리 엄마셔! 신난다! 기다리던 3권이야! 메르시 빌말! 스위스 도거루 아주 고맙단 뜻이야! 고마워, 메르시 빌말! 미아가 딜런 작가를 정말 좋아하거든! 잠깐!
그게 딜런의 새 책이라고? 와, 대단하다! 딜런은 엄청 흥미진진하고 또 무지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작가야. 우와, 딜런 작가의 팬이라니 반가워 새별아. 나랑 같이 3권 읽어볼래? 좋지! 재밌겠다! 딜런의 보트는 가파른 폭포를 향해 흘러갔다. 딜런은 속도를 높였고 비행기처럼 하늘로 날아오른 후 가볍게 착륙했다. 그런 다음 외주를 타고 거대한 계곡 위를 건너갔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딜런은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은 안 쓰여있어. 마지막 장이 없다고? 작가가 깜빡하고 안 쓴 건가? 그게 아니면 무슨 일 있나? 딜런 작가가 무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내 탐색기에 따르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이 부분에 있어. 여기랑 가까워. 잘됐다! 가보자! 엄마, 슈퍼윙스랑 딜런 작가를 찾아보고 올게요. 이 오두막 근처에 있을 거야. 도와줘! 누가 위험한가 봐. 이 사냥들이 계속 날 쫓아다녀. 이 냄새는 땅콩? 땅콩을 주고 나면 안 쫓아다닐 것 같은데. 휴, 도와줘서 고마워. 어? 이거 떨어졌어. 가면이네? 오빠도 가면 속의 영웅 딜런 작가의 팬이야? 내가 가면 속의 영웅 딜런이야. 정말? 우와! 우리 전부 오빠 책 무지 좋아해. 책 속에서 아주 용감한 모험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사냥을 피해 도망치는 게 좀 재밌었어. 실제로 보면 사냥이 좀 사납거든. 대신 사냥 빼곤 안 무서워. 혹시 이거 이번에 나오는 3권 마지막 장이야? 그래, 맞아. 지금 산을 내려가서 출판사에 넘기려고. 같이 갈래? 산을 다 내려가면 마지막 장을 읽게 해줄게. 우와! 좋지! 메르시 빌말! 우와! 이 다리 좀 봐! 멋지다! 저쪽으로 가자. 그치만 모험가라면 이런 다리를 건너야지. 사실은 나 높은 곳도 무서워. 사냥, 높은 곳, 다른 곳도 무서운 게 아주 많아. 난 전혀 용감한 영웅이 아니야. 난 그저 작가일 뿐이야. 괜찮아, 힘내. 우리가 앞뒤로 서서 다리를 잘 건널 수 있게 도와줄게. 해봐, 재밌을 거야. 그럼 좋아, 한번 해볼게. 가자. 조심, 조심. 안 돼, 내 왕복! 우리가 가서 찾아올게. 바람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건 바로 슈퍼파워! 관제탑 팀 슈퍼파워 작동! 작동! 딜런 작가의 새 책을 완성시키자! 버기 슈퍼 스피드!
많이 모았어. 고마워. 어쩌지? 이러다간 다리가 끊어지겠어. 슈퍼 스핏! 홀로 낙하산 액션! 야호! 난 못 보겠어. 그치만 오빠 진짜 재밌어. 오빠 책을 보면서 꿈꿔오던 모험처럼 말이야. 용기를 내봐. 좋아, 내 독자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해볼게. 우와, 정말 멋지다. 무지 재밌어. 이제 높은 곳이 무섭지 않아. 야호! 내 원고를 찾아줘서 고마워, 슈퍼잉스. 전부는 못 찾았어. 몇 장은 날아가 버렸으니까. 괜찮아, 결말을 바꿀 거거든. 슈퍼윙스들이 만나게 해준 용감한 친구 미아가 내 두려움을 없애준 얘기로 말이야.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안녕! 고마웠어! 슈퍼윙스! 임무 완료! 와서 빨리 따라가고 싶어. 어? 그거 잘 됐다, 호기. 오늘 네가 가야 할 곳은 쿠바라는 나라야.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지. 쿠바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해. 택배를 주문한 홀리오도 야구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야. 너만큼이나 야구를 많이 좋아한대. 잘 됐다. 같이 야구하면 되겠네. 만약 그렇게 되면 홈런을 치길 바랄게. 쿠바에서 홈런을 뜻하는 말이야. 홈런! 공을 쳐서 멀리 날려보내면 홈런이라고 외칠게. 바로 그거야. 호기 출동 위치로! 알았어! 하늘이 누나!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근사한 곳이구나. 해변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어? 오래된 자동차도 많네. 벌써부터 흥분되는걸. 만들어놨구나. 대체 뭘 찾는 거니? 제 행운의 왼손잡이 로페즈 야구 카드가 안 보여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 하지만 저기 야구 카드가 산더미잖아. 저 중에 없는 건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벌써 수십 번도 넘게 뒤져봤거든요. 택배 왔습니다. 어? 택배 왔대요.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난 훌리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너한테 줄 택배를 가져왔어, 훌리오. 신난다. 새 배트다. 이제 왼손잡이 로페즈 카드만 찾으면 돼요. 이 배트랑 카드만 있으면 저도 홈런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아, 홈런 말이지? 아직 못 쳐본 거야? 맞아. 곧 치게 될 거야, 훌리오. 엄마는 알아. 내 생각엔 오늘이 그날이 될 것 같은데. 가자, 새로 생긴 배트도 시험해 볼 겸.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어서 다녀와. 기대해, 훌리오. 이 호기 선수가 멋지게 던져줄게. 미안해, 훌리오. 방금 건 연습이었어. 다시.
아, 걱정 마 홀리오. 세 번째가 진짜야. 어서 준비해. 어떡해. 아, 난 괜찮아. 공 잡았어. 난 소질이 없나 봐. 아무래도 혼노는 힘들 것 같아. 힘내 훌리오. 겨우 몸만 풀었는데 뭘. 좀 더 연습하면 곧 홈런을 칠 거야. 확실하다고. 정말? 물론이지. 그래서 말인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샛별아, 내 말 들려? 물론이지 호기. 근데 어쩐 일이야? 내 친구 훌리오가 오늘 홈런을 칠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고 싶은데 도와줄래? 그럼 당연하지. 내 슈퍼 위상으로 너희들 모습을 확대하며. 어? 저게 뭐지? 어, 샛별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잠깐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어우, 세상에. 호기, 방금 유성이 내 우주정거장을 지나갔는데 지금 쿠바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어, 쿠바라면 여기잖아. 걱정하지 마. 내 우주정거장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니까 우주 레이저를 발사해서 유성을 조각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유성이 두 개로 조각난 채 계속 날아가고 있어. 얘는 그렇다면 슈퍼윙스를 부르는 게 좋겠어.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멋진 비행기 친구들이지.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거기 날씨는 어때, 호기? 날씨보다 유성이 날아오고 있어. 그것도 두 개씩이나. 걱정하지 마. 내가 샛별이를 불러서. 미안해. 그럼 누가 날아오는 유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 다 알지 할아버지가 좋겠다. 할아버지의 골동품 가방에 유성을 처리해줄 물건이 있을 거야. 호기, 유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슈퍼윙스는 언제 와? 다이지 할아버지다! 이제 문제 없어! 다이지 변신 파워! 난 다이지! 모르는 거 빼고는 뭐든지 다이지! 알지 할아버지, 전 훌리오예요. 곧 유성 두 개가 쿠바로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한 가지뿐이겠구나. 바로 야구로 날려버리기 작전. 어? 어디 보자. 여기 있다. 마법의 힘을 가진 뚝딱 변신 카메라. 이것만 있으면 모든 작은 크기로 줄일 수도 있고 또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난 이 변신 카메라로 우리의 특급 요원들을 변신시킬 생각이란다. 우리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크게 만들어주마. 그러면 호기가 야구 글러브로 유성 하나를 잡으면 되고 나머지 유성은 훌리오가 새 배트로 쳐내면 돼요. 그럼 정말 최고의 홈런이 될 거예요. 뭐? 홈런? 제가요? 저는 홈런을 쳐본 적이 없는걸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넌 꼭 예전에 내가 코치를 해주던 야구선수처럼 말을 하는구나. 왼손잡이 로페즈 말이다. 왼손잡이 로페즈 선수를 아세요? 아, 그럼 내가 다 가르쳤는걸. 홈런을 치기 위해 특별 주문도 가르쳐줬었지. 어때? 한번 들어볼래? 눈을 위로, 눈을 아래로, 눈을 정면으로 준비 가자! 이 카드는 언제나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주던 카드란다. 받으렴,
로페즈 선수도 네가 갖길 바랄 거야. 우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자신이 생겼니?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넌 어떠냐, 호기? 유성을 잡을 수 있겠어? 물론이죠! 좋다! 그럼 멋지게 미소를 지어보렴, 얘들아! 이제 곧 거인처럼 커질 테니까! 준비, 커져라! 내가 커졌어! 나도 그래! 호기, 조심해! 난 경기장 밖을 맡을게! 간다! 호기 스핀!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요! 눈을 위로, 눈을 아래로. 오! 눈을 정면으로. 어서 와! 멋지게 잡아줄 테니까! 준비! 넌 홈런도 쳤고 또 쿠바도 구했어. 전부 슈퍼윙스 덕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야구 실력은 원래 네 안에 있었단다. 행운의 카드가 그걸 꺼내준 것뿐이지. 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도 이제 홈런 훌리오 카드를 가질 자격이 충분한 것 같구나. 아주 커다란 홈런을 쳤으니까. 우와, 고맙습니다. 또 와서 다른 경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지! 야구는 다음에 또 같이 하자! 그만 갈까요? 안녕! 슈퍼윙! 임무 완료! 피아노를 옮기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상처가 생길까봐 그래서 움직이기가 무서워. 그래? 이 할아버지는 긴장이 될 때 몸을 곧게 세우고 머리를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하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그렇지. 좀 더 자신 있게 말해보렴. 나는 할 수 있다! 야호! 공지가 제대로 해냈네요. 거기 관제실로 출동이다. 이번엔 제 차례네요. 갈게요, 할아버지. 아저씨, 저 왔어요. 오늘 목적지는 어디예요? 밴쿠버란다. 가서 드류에게 이 택배를 전달해 주렴. 밴쿠버? 거기가 어디예요? 밴쿠버는 넓은 나라 캐나다에 있는 도시야. 그곳 사람들은 겨울 스포츠인 아이스하키를 엄청 좋아한단다. 재밌겠다. 얼른 갈래요. 기대되는구나, 에이? 에이? 캐나다 사람들이 말 끝에 잘 붙이는 말이야. 그렇지 라는 뜻이지. 잘 기억해 두렴. 그럼 준비해볼까? 네, 알았어요. 좋았어! 자, 그럼 시스템 1, 2, 3, 4 준비 완료! 오케이!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출동! 드류가 잡았습니다! 슈! 골인입니다! 예! 택배가 도착하면 진짜로 해볼 수 있겠지?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여기 받아. 오, 그렇지. 고마워. 우와. 새 아이스 하키 스케이트다. 유니폼이랑 잘 어울리네. 멋진데? 이걸 신고 오늘 경기에 나갈 거야. 저 엄마, 호기랑 아이스링크에 갔다 와도 돼요? 그래, 가보렴. 이만세! 고마워, 호기. 우와! 정말 잘하는데? 맞아! 드류 참 잘하지. 오, 난 웨인이란다. 전 호기예요. 난 이곳 아이스링크에서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얼음 정리하는 일을 했단다. 고린! 드류는 아이스 하키를 아주 잘하지만 경기 땐 자주 볼 수가 없단다. 그래요? 왜요? 아, 그게 드류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너무 긴장을 해서 잘 서 있지도 못하거든. 그래서 코치님도 드류의 실력을 모르지. 아, 저기 저분이 드류의 코치님이시란다. 아, 저기요. 코치님. 이리 와보세요. 아, 그래. 아, 근데 넌 누구니? 왜 속삭이는 거야? 전 호기예요. 드류 친구고요. 드류를 좀 보셨으면 해서요. 근데 드류는 우릴 봐선 안 돼요. 내 뒤에 숨어요. 벗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뭐. 우와, 드류가 저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네. 대단한데 드류. 드류 정말 잘하죠. 에이. 그러게. 경기에서도 이렇게만 해주렴. 반세! 힘내 드려! 안녕. 안녕. 너 괜찮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사람들이 전부 날 쳐다보잖아. 네가 나 대신 뛰어줄래? 이건 네 경기잖아.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지금 당장 슈퍼윙스를 불러야겠어.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멋진 비행기 친구들이지. 본부, 떠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지? 아이스 하키 경기장이에요. 드류가 경기에 참가 중인데 긴장을 많이 해서 자꾸만 넘어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겁을 먹었구나. 조금만 기다리렴. 알지, 할아버지. 하키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도록 돕는 방법 아세요? 그럼. 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뭐든 모르는 게 없다고. 가세요! 친구는 언제 와, 오기? 저기 다이자 할아버지가 오신다! 이젠 문제 없어! 알지! 변신 파워! 난 알지! 모르는 것 빼고는 모든 게 알지! 뭐가 문제인지 말해보겠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면 스케이트를 못하겠어요. 긴장을 하면 얼음 위에서 얼어버리는구나. 나와라, 골동품 가방! 이 가방 안엔 없는 게 없단다. 마법 지팡이 아니고 바나나 껍질?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이 모자야. 이곳 공원에서 경찰관으로 일할 때 쓰던 거지. 이리 모여봐. 나를 잘 따라해보렴.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 자신 있게. 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더 크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보통 이 정도면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하겠군. 내 행운의 배지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이 배지가 힘을 줬었지. 우와! 이제부터 너에게 엄청난 행운이 따를 거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았어. 오늘 정말 잘했다, 드류.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정말 고맙습니다, 다 알지,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가 주신 행운의 배지 덕분이에요. 배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아니에요. 배지가 아니었으면 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래, 맞아. 넌 늘 훌륭한 선수였어. 전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정말 잘 됐다. 이제 갈까요, 할아버지? 안녕. 슈퍼 윙 입구 완료.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